Start writing your own.세계적인 테니스의 스타가 떠오르고 있는 이곳 서울 올림픽 테니스 경기장, 중국의 윤차오 케테 부 선수가 이제 이번 대회 대관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경기를 봐서 저희도 너무 기분 좋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짜릿한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관중분들도 주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이 테니스의 진수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윤차오 케테 선수의 우승으로 해서 네. 또 다른 또 스타가 탄생됐다는 이 자체도 그렇죠. 저희 대회 운영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윤차오 케테 부 선수 그리고 호주의 알렉산드르 부키치, 준우승을 차지한 부키치 선수에 대한 시상식이 잠시 후에 거행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이 빨간 카펫에 네. 올라서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레드 카펫, 네, 네. 네. 레드 카펫 다들 서고 싶어 하거든요. 네. 네. 그 말로만 듣던 레드 카펫이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제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네. 테니스 시상식에서도 볼 수가 있는 레드 카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 흔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우승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네. 하늘에 점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승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차오 케테 부 선수가 이제 그 기회를 잡았고 이제 그 대관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테니스협회 김은석 부회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남자 단식 결승전도 그렇고요. 남자 단식 남자 복식 결승에서도 이번 대회 참 수준 높은 경기들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정윤성 선수와 또 이 시미즈유타 선수가 또 맥스 퍼셀 선수 또 이 우치야마 선수와의 이 복식 경기를 가졌었고요. 네. 이번 대회 참 많은 분들의 이 수고에 의해서 아주 좋은 이 대회가 치러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또 내려야 되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대회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조금 우여곡절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짧은 기간 안에 빨리빨리 여러 가지를 다 수습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또 대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기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ATP 챌린저 투어는 서울에서의 대회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광주에 이어서는 또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요. 트로피가 이 한글, 이 훈민정음 같은 이 한글이 그려져 있고 또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서울의 지도가 이 트로피 안에 새겨져 있고요. 네, 이번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호주의 알렉산드르 부키치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키치 선수 잘생겼네요. 네, 미남 선수. 자, 부키치 선수고요. 이번 대회 7번 시드로 참가를 해서 27살의 선수고 188cm를 자랑하는 아주 신정이 좋은 또 선수입니다. 4강에서는 정윤성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결승에. 네, 정윤성 선수가 하는 얘기는 네. 어저께 날씨가 조금 이렇게 화창했으면 네. 좀 더 좋은 플레이 하지 않았을까. 비가 온 다음이었고 또 날씨가 추웠잖아요, 어제는. 네, 맞습니다. 네. 부키치가 그 부담스러웠던 이 준결승에서 살아남으면서 오늘 결승전에 올라와서 중국의 윤차오 케테에 이어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준우승을 차지해도 랭킹 점수는 꽤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65점을 획득하기 때문에 네. 랭킹 상승에 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상금도 준우승 상금이 12,770 US달러. 그렇죠. 어마어마한 또 금액이 주어지네요. 그럼요. 테니스 네. 잘하면 명예와 부가 네.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라 이런 선수들은 이제 올해 지금 4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앞으로 대회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승 상금을 많이 이제 끌어모을 그럴 기회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테니스 선수분들은 또 멋진 네. 스폰서
입고 나오는 어떤 그런 의류에도 그런 것들이 숨어 있나요? 그렇죠. 네. 뭐 브랜드들이 브랜드 하나 이렇게 붙이는데 네. 몇 억씩 되고 몇십 억씩 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 아 싱글벙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네.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중국의 윤차오 케테 부 선수입니다. 네. 너무 이뻐 보이고 네. 멋있어 보입니다. 참 이 실력도 오늘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인성이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윤차오 케테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도하에서 어떤 스타라고 네. 굉장히 어려운 목표들이 있었을 텐데 네. 운도 따랐겠지만 본인들의 본인의 인성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번 대회 남자 단식 결승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윤차오 케테 부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멋있습니다. 네,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까지 주어지고 있고 랭킹 포인트는 110점이 주어집니다. 아, 네. 무려 110점이요. 네네. 네. 정말 이 랭킹 포인트 1점 따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 아, 11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서울 대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국의 윤차오 케테 240이었는데 네. 167까지 올라갔나요? 네, 이번 대회만 통해서 네네. 어마어마한 랭킹 상승이고요. 또 상금이 21,650 US달러 네. 와, 엄청납니다. 네. 이 얼굴이 네. 이때 보이네요. 그렇죠. 이 부키치도 미남이긴 합니다만 윤차오 케테도 미남이죠. 뭐 아이돌 같은데요. 아이돌 같죠. 네, 얼핏 보면은 중국 아이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1,650달러의 우승 상금 또 이 윤차오 케테 21살의 선수로서는 정말 큰 버금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본인이 선수생활 하는데 네. 투업이나 코치미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선수들이 보통 우승 상금이나 이런 상금을 받으면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사실상 그 세계 랭킹 100위 정도만 돼도 네. 투어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코치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만 또 모습을 인터뷰에서도 보여줬었고요. 윤차오 케테 부 선수 21살의 선수 지금도 이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윤차오 케테 선수의 얼굴은 아마 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인상 깊은 뭐 경기였고 네. 인상 깊은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3 플레저 서울 오픈 ATP 챌린저 투어 남자 단식 결승에 대한 우승자와 또 준우승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또 기념 촬영 잊지 말아야죠. 아, 그럼요. 네. 이번 대회 이 대한민국 선수들의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정현 선수도 있었고 홍성찬 선수 또 이 정윤성 선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수준 높은 선수들 부키치라든가 이 윤차오 케테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아주 뜻깊은 그런 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이 국제 테니스 대회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치러지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이 남자 단식 결승전 이 전 국가대표이자 삼육대학교 교수님이신 임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중계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차오 케테의 우승 소식을 끝으로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난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올림픽 테니스 코트입니다.